부탁드립니다. 경기의 40점으로 평균 자책점 1.29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와라고 일 와라고 올렸습니다. 타고 좌측으로 나갑니다. 아, 승리 좋습니다. 다음이십니다. 나야 다음이? 야, 나 좀 늦게 오게 해줘라. 알겠습니다. 어제 나이스 게임 했고요. 오늘 주장 좌우기도 돌아왔고 똑같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오늘 SSG 한번 꽉 잡겠습니다. 똑같이 분위기 하면 업 하겠습니다. 분위기! 와, 따뜻하게 좋네. 1타수 1안타 2타점을 기록을 했어요. 네. 떨어지는 공 때려봤는데 빠져나갑니다. 자, 안주영 공격적으로 뜁니다. 2루 바라보고 있어요. 2루에 들어갑니다. 벤트의 슬라이딩. 엘리아스 대 김지찬 변화구 컨택 가운데 높은 땅볼 유격수 잡자마자 1루 쏩니다. 1루에서 세이브! 여기서가 아닌 유격수 방면에 땅볼이 됐습니다. 초구 타격 센터 쪽 비행해 갑니다. 중견수 뒤로 김지찬 뒤로 원익택 잡았다. 경기 계속 이어집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 헛스윙. 자, 6회까지 3실점. 이제 경기 중반입니다. 그럼요. 때려냈고 떴습니다. 왼쪽에 떨어지는 안타. 공 밀었어요. 강민호 타고 오른쪽 뻗습니다. 안타예요. 첫째타 득점권 주자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강민호가 다시 득점권으로 갑니다. 영의 침묵에서 깨어나는 삼성 라이온즈. 좋은 카운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투 떨어지는 공 끌려 나옵니다. 원앤투 때렸고 강한 타구인데 직선타. 쓰리볼 투 스트라이크 박성환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김민식 8번 타자 초구 당겼고 이번에도 땅볼 일루수가 처리합니다. 투아웃. 정말 잘 활용을 하면서 던지고 있습니다. 네. 바깥쪽 공 밀어 때렸고 직선타. 3아웃. 2023년 6월 27일 이후에
2일 만에 8이닝 피칭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좌타자 윤정민 선수를 또 대타로 활용하는 삼성이네요. 역대 최초의 5만 안타를 홈런으로 기록하게 됐던 타자입니다. 초구를 때렸고 오른쪽 떠갑니다. 우익수 당장 먹힙니다. 5만 안타를 만들 때 그 느낌 그대로 윤정민 시즌 4호포. 경기가 이제 한 점 차로 접어듭니다. 스코어 3-2. 원태인 선수가 준비하네요. 9회까지 나오겠다는 거고 현재 스코어 3-2 한 점 차. 풀카운트 빌어냅니다. 강민호 오른쪽 안타. 3안타 게임. 여전히 삼성 라이온즈의 마운드는 오늘 원태인 투수 혼자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원앤투 파울팀 삼진. 투투 타격 땅볼 3루수 전진 잡아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정확하게 꽂힙니다. 스트라이크. 3구 허치입니다. 바깥쪽 선타를 삼진. 끝끝내 본인에게 3런을 선사했던 한유섬을 이겨내는 원태인. 개인 통산 첫 완투 성공. 개인통산 첫 완투를 달성했던 선발투수 원태인에게 보내는 동점 솔로포입니다.
약간의 팀 다운 경쟁을 오늘 펼치고 있는 두 팀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김영웅 선수의 타구. 자, 한 번에 못 잡았어요. 1루 갑니다. 1루에서 세이브예요. 김영웅 전력 질주. 투수 1호운으로 교체된 SSG고요. 번트 되면서 뛰어나갑니다. 1루 전진. 잡고 1루에 연결. 1루에서 아웃입니다. 자동 고의 사구를 선택을 했죠. 예. 자, 성구한이 있고 카운터 싸움을 할 수 있는 타자. 벗어납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강심장이 선수가 더 유리합니다. 바운드볼 피었고 3루 싸움으로 끝냅니다. 4-3. 원태인 선수가 9회까지 공을 던져주면서 또 승리 투수까지 이루어졌고, 네. 그리고 여기에 힘을 받았던, 그리고 힘을 주고 싶었던 삼성 타선이 만들어낸 드라마 같은 역전 드라마. 날씨 안돼. 왜 우리는 출 안 돼요? 우리가 더 더운 거 아니야? 날씨는? 그렇죠. 태빙은 비싸네요. 날씨가 상당히 잘못됐네. 날씨 상당히 잘못됐어. 아, 이게 친하게 안 지내려고요? 왜 친하게 안 지내요? 한 가지 뿐이었어. 아, 이게 친하게 안 지내려고요? 이제부터 플러스 장난처럼. 뭐라고요? 플러스 장난처럼. 친하게 안 지낸다면서 옆에 와서 장난친다고. 저는 안 좋은데요, 이제. 그런 거 다. 뭐, 좀 장난치면 인상 쓰고, 뭐, 기분 안 좋다고 건들지 말라고. 삐졌네. 네? 삐진 거 아니에요? 김지영 형 기분 안 좋을 때 안 건드리고. 난 기분 안 좋은 적 없어. 네.